3위나 2위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두 게임을 놓쳐가지고 국민이라 생각하고요. 포세시를 치르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열심히 경기를 준비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키움은 내일이었고 LG는 오늘로 시리즈를 끝내야 됩니다. 재은선 왼쪽으로 넘겨 놓니 다구는 커요. 왼쪽 담장을 그대로 넘깁니다. 와일드카드 1차전 경기 최은선이 먼저 차이를 만듭니다. 페이스인 완벽한 경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왼쪽 좌중간 가를 듯 좌중간 가를 듯 1호 선두 빠져요. 다시 이면 웃깁니다. 이정우가 들어섭니다. 왼쪽에 안타뿐만 아닙니다. 1회 딴 성원천 슬라이딩 먼저 들어옵니다. 적시타 이정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1대1 이 점수가 좀처럼 깨지지 않습니다. 4회부터 형성돼서 지금 6회까지 이어지고 과연 오늘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이제는 10회 초입니다. 박병호 4번 타자가 선두타 변하고 왼쪽 어깨 많이 역전선로 사말로 하성은 홍창기 안우진 어떤 공을 선택할까요? 아 보세요. 바깥쪽에 볼이에요. 동점 결국 리드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동점 호영 신민재가 3번 오른쪽 직선타 더블 플레이 러스텔에게 잡히면서 더블 플레이가 되고 많은 LG입니다. 2사의 주자는 1루와 1루 감아 돌렸고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2대2의 균형이 어쩌 깨집니다. 이제는 압박을 합니다. 동간타 됩니다. 3루 탑볼 그러면서 동점! 경기는 동점! LG가 기적적으로 경기를 동점으로 끌고 갑니다! 스윙을 끝낼 수 있는 LG 신민재 3골! 경기 끝내기!